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을 못 버리냐,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을 못 버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나가자. 27장으로 읽은 데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인을 저주하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28장에는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뭐 일반적인 얘기. 그다음 29장, 20, 30장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 30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고난을 너무 극심하게 당하고 있다. 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다시 베드로같이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의의를 붙들고 나가야지. 이게 독백입니다. 그러다가 32장에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친구가 나오죠. 유심히 듣고 있던 젊은 친구인데 엘리우가 나타나가지고 일대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27장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 주는 의미인데, 고난은 나를 이렇게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힘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데 힘이 다 사라져버리면 고난이 힘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악인을 막 저주하고, 앞부분은 화려해 보이는데 뒷부분은 되게 추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내 정당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5절 보십시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한 의의를 붙들겠다는 결의같이 보입니다. 근데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 보면 뭐 악인을 막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 14절, 15절만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뭐 번성한다 할지라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먹어도 소화 못 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15절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뭐 메르스 돌 때 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걸 읽으면서 우리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앞부분에는 굉장히 의롭게 살겠다는 경건한 모습, 뒤에는 도대체 다 망가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욥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교양 있다 그러는데 하는 말마다 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교양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모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100% 가치 있는 것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가치 없는 것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힘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은 나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가릴 수 있습니다. 돈이 왜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뭐 아름답지 않더라도 돈이 있으면 가리잖아요. 뭐 브랜드를 이렇게 딱 포장하면 브랜드가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싼 차를 타면 누가 타는지 보여요. 근데 비싼 차를 타면 시꺼매가지고 안 보여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가는데 뭐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안 보여요. 시꺼매. 하도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 좋은 차고요. 거기 안 봐도 알아요, 벌써. 딱 다 보여요. 그죠?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다 보인다고. 돈이 하는 역할, 힘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나를 가리는 거예요. 계속 가리는 거. 그 좋은 집도 그렇잖아요. 그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좋은 집 가보면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민들이 사는 것은 다 알죠. 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사라지는 게 그런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잠깐만 우리를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자와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 내가 I am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이, 여러분 금식을 3일 정도 금식을 하거나 3일보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일 정도 금식을 한다고 합시다. 요즘에 금식을 잘 안 해서 5일도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일주일 하시는 분들이 꽤 됐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5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이제 진짜 인간의 힘이 다 무너져요. 5일 정도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식을 5일 정도 하면은 뭘 상상하십니까? 얼굴이 모세와 같이 빛이 나면서 스테반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말할 때마다 인자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이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이 다 드러나요. 신경질 있는 사람은요. 금식하면 더 신경질 내요. 진짜 그래요. 음란한 사람이요. 금식하면 더 음란해지고요. 독한 말하는 사람이요. 금식하면 더 독한 말이 다 나와요. 악한 생각하는 사람 금식하면요. 예수님만 생각나는 게 아니야. 악한 생각, 온갖 누구 죽일 생각만 다 드러나요. 금식이 유익입니다. 금식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돼요. 굶고 있는데 독이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군요. 이게 완전 엉터리네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는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병자임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7장에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고난 속에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는데 뭐가 의로워요? 막 섞여 있는 거죠. 믿음도 있고 믿음 없음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불의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죠. 보이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욥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이니까 회개하는 거죠. 보이니까 버리는 거죠. 그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이사야야 뭐 더 하겠죠.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니까 6장이 예배 장면 아닙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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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때 자기에게 뭘 봤어요? 죄악을 본 거라고요.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습니다. 배웠음이니라. 자기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 자기가 말씀을 증거해서 거룩한 입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온통 입술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SNS에 뭐 그런 거 하나 떴대요. 이렇게 사람 손에 병균이 있는 그 사진. 그 다음서는 악수를 못하겠어요. 악수. 그죠?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콜로이드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때 먼지 잘 안 보이다가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 막 먼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늘을 피한 적 많죠? 이렇게. 피해봤자 그게 먼지 똑같은 건데. 그래 강한 햇빛이 나오면은 그 먼지가 막 보이잖아요. 강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허물이 다 보이는 거라고요. 보이니까 처리할 수 있죠. 보이니까 버릴 수 있죠. 만약에 솔에 있는 병균, 바이러스가 다 보인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깨끗이 씻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보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만났을 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죄악을 제해 주잖아요. 보이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7장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버리는 거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일하셔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서 베스트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좋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요.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아브라함 좋은 거 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바벨론이잖아요.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건 사실 더 좋은 곳이 있겠다라는 약속 믿고 간 것이죠. 좋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잘 설명됐잖아요. 거절이 인생이었는데 뭘 거절했죠? 11장 24절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의 자리,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즐거워했다. 버린 거예요. 좋은 거 버렸어요. 왜?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모아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버리는 걸 통해서 더 좋은 걸 붙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로 그런 쪽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거 버립니까?
뭐 좋은 거가 뭐 있었나요? 대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 그러는 건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버리라는 거거든요. 나쁜 거, 뭐 미움, 질투, 수군수군, 뭐 사기, 게으름, 뭐 엎어치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좋은 것도 버릴 수 있는데 나쁜 것 버리라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어요? 기꺼이 버려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 때문에 주님 따르면서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갈 때 뭐 배 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아비와 배를 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버리고 더 좋은 거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쁜 것들이거든요. 나쁜 거 버리고 가라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가집을 버려야 그 버려진 그 땅 위에 높은 빌딩, 스카이스크래퍼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을 통해서 세움을 주신다는 것, 그거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27장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더럼들을 보고 나중에 이걸 버려요. 자기의 알량한 의까지 다 버려요. 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가치 있는 것들을 세우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욥보다 42장의 욥이 훨씬 나은 욥이에요. 자기 의를 버린 욥, 온전한 욥.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 오늘도 기꺼이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버리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다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에 뭐 쥔 게 많아요. 손에 쥔 것이 많으니까 새로운 더 큰 것을 못 쥐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미혼의 그 형제자매들한테. 뭘 원하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신앙하고 성격 아니겠어요? 신앙과 성격이라는 건 제가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실성 뭐 이런 거예요. 정직성, 인테그리티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안 붙들고 뭐 세속적인 거 많이 붙들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보는 거 다 쫓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2000년 8월이라고 기억나는데 2000년 8월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사파이어라고. 이분 뭐 글 되게 많이 쓰세요. 윌리엄 사파이어 글 쳐보면 뭐 칼럼 되게 좋은 칼럼 되게 많아요. 이 글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세상에 차별이 많은데 인종차별 있죠. 인종에 따라 차별하고 성차별, 뭐 남자나 여자나 차별, 종교적인 차별, 뭐 미국 같은 데 이슬람 이런 거 차별하잖아요. 뭐 이념의 차별, 뭐 좌우 이념에 이렇게 차별돼 있잖아요. 새로운 차별이 있다. 그러면서 칼럼을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외모 차별이라는 거예요. 외모 차별. 그래서 윌리엄 사파이어가 처음 만든 말이 있는데 한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행했죠. 루키즘이라고. 루키즘. 뭐 외모, 뭐 지상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외모. 그래서 이 외모가 연애, 뭐 승진,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인사 담당자 534명께 조사를 했더니 94%가 외모 본대요. 채용에 영향을 준답니다. 13살부터 43살까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78%가 나는 외모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쓸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25살부터 34살까지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요.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예.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35세부터 43세까지는 외모가 부의 평가 기준이다. 잘 보면 돈이 많아야 이렇게 외모도 가꿀 수 있는 거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새까맣게 탄 것과 태닝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실제로 뭐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미녀는 외로워 이런 영화 있잖아요. 괴로워한가? 미녀는 괴로워. 거기 보면 예쁘니까 교통경찰도 딱지 안 떼죠. 여자분들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못생기면 딱지를 두 배 떼나? 뭐 이런 거? 저는 뭐 맨날 딱지를 떼는 쪽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첫눈에 바란다 이런 말 있죠. 첫눈에 바란다. 첫눈에 누가 뭘 보고 바라는 게 첫눈에? 그 외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눈에 바라면 안 돼요. 다 외모기 때문에. 신데렐라
왜 신데렐라 좋아했죠? 성격이 좋아서. 거짓말하지만 보자마자 무슨 성격이 맞아. 어떤 사람은 뭐 발이 작아서, 예쁘니까 발도 작은 게 의미가 있지 발만 작아가지고 안 돼요. 성품이 좋아서 뭘 얼마봤다 성품을 봐요. 예뻐서예요. 애들 다 동화에 다 이런 거 해놨잖아. 애들 가운데 실제로 예쁜 애가 몇 명이나 돼요? 부모가 예쁘다 그러는 거지. 진짜 객관적으로 예쁜 애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런 동화를 통해가지고 애들한테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착하게 생겼다. 제일 듣기 싫대요. 예.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착하게 생겼다. 그건 욕이에요, 욕. 그 외모에 대해서 반대로 나오는 게 슈렉이라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장면에 피오나 공주가 그 뭐 예쁘게 변할 줄 알았죠. 근데 자기 본연의 모습이 못생긴 모습의 피오나. 그리고 이제 둘이 뭐 팔짱 끼고 나가는 거.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황당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역발상. 제가 볼 때 동화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할리우드에서 그 한 방 때린 거예요. 그죠? 루키즘에 대해서. 사실 이 뿌리도 루키즘이거든요. 저는 뭐 화장품을 잘 안 바릅니다. 뭐 거의 안 발라요.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하도 뭐 그 난리 부려가지고 제가 그 이제 있는 사무실 밑에 그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발라도 딱 하나 발라요. 모이스처라이즈라 그래서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그거 하나 발라요. 그래서 뭐 갔더니 8개를 내는 거예요. 8개를.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돼요? 그랬더니 차례대로 발라야 된대. 아 참. 8개 중에 난 뭘 살라 그랬더니 이걸 요 순서대로 발라야 된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내가 연예인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요즘 남자들 다 그러고 산대요. 말세입니다. 말세.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루키즘에 대한 저항이 나오죠. 그 이세의 아들들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왔는데 특별히 엘리압 같은 사람 너무 멋지잖아요. 막 기름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중심 빼놓고 나머지 버릴 줄 알아야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 최근에 그 전자상거래 1위 하는 알리바바의 그 마윈 얘기 많이 하죠. 마윈 사진 봤습니까? 마윈이 그 포브스의 표지인물로 처음 나왔어요. 중국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 마윈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중국 사람들과 굉장히 유행했어요. 남자의 재능과 외모는 반비례한다. 지가 못생겼거든요. 마윈 어떻게 생긴지 사진 한번 보라고요. 마윈 정말 못생긴 사람이에요. 여기는 볼은 움푹 들어가고요. 광대뼈는 보통 사람보다 1cm가 더 튀어나오고요. 머리카락 구불구불하고요. 이를 드러내는데 이가 또 이게 구멍이 막 뚫려져 있어. 저 아직 건치가 아니고. 예, 이게 키는 160cm가 안 된대요. 158 정도. 그다음에 몸무게가 100파운드라는데 100파운드면? 여자분들 100파운드 다 넘어요. 다 넘어. 그 50kg 안 되는 거예요. 한 50kg... 50kg인가요? 100파운드가 얼마 되죠? 내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200파운드였는데 90몇 킬로일 때 그러니까 40몇 킬로예요 100파운드면. 아, 죄송합니다. 몸무게를 공개해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100파운드 내가 알기로는 50kg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정도. 그렇게 못생기고 이러니까 뭐 키 작고 이러니까 왜소해 보이죠. 자기 사촌동생과 함께 그 호텔에 종업원 시험 보러 갔대요. 자기 사촌동생은 외모가 멋있으니까 채용되고 자기는 떨어졌대요. 자기는 떨어져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회장 된 거예요. 동생은 지금도 호텔에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요 공부 안 해요. 그 공부 뭐하러 하겠어? 그냥 웃고만 다녀도 막 쫓아다니는데. 험난하게 생긴 사람들 여기 앞에 앉아계신 남자분들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다들. 그죠? 정말이에요. 그게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부족하게 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마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 끈기라고. 끈기와 능력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많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아닌 생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얼마나 내가 유명했나, 얼마나 내가 많은 뭐 돈이 있나, 그거 따지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붙드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 왜 뭐가 더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넉넉 잡고 죽기 30분 전이라고 할까요? 죽기 30분 전에 가치 있는 거 붙드십시오. 그때 꼭 필요한 걸 붙드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버리는 것을 보여주셔요. 버려야 됩니다. 인생 가볍게 사는 일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 루키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고 오늘도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황된 모습을 드러내고 버려야 될 것들을 보이고 버리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버릴 걸 버리고 꼭 붙들어야 될 걸 붙들고 세상이 루키즘 그럴 때 우리도 그거에 흥청만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 믿음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 붙드는 종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힘으로 숨긴 모습을 나로 착각합니다. 힘이 빠질 때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병자와 죄인으로 서게 하소서. 보이면 버립니다.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해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바른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놓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만 붙들겠습니다. 허황 때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 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수 기도할 때 특별히 삶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가치를 보는 눈 그리고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위로부터의 능력과 가치를 보는 눈을 위해서 또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